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충현입니다. 네, 성남시 또 성남TV에서는 제가 생생맨 조충현으로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혼자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하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유, 아침 일찍부터 아유, 네, 다 웃고 계시고. 아, 네. 저의 2020년 생생은 여기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남시의 최고의 생생 끝판왕을 모셨습니다.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장 은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시장님. 예. 우리 시민들께 전하는 크리스마스 편지를 함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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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부분에 예. 다 여기 저희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예. 벌써부터 따풀을 지금 예, 벌써. 따풀을 이미 나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진짜. 예. 어떻게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대응하시나 굉장히 바쁘셨죠? 매일 몇 시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소마다 보통 500명에서 많으면 그 이상을 계속 검진해야 되고 네.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4개를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탄천 운동장에 그 드라이브스루 하고 워크스루 형식으로도 하고요. 아, 탄천 운동장? 예, 또 그 다음에 성남 운동장에도 만들고 네. 검진량을 한 그러니까 1.5배 이상 확대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병상 확보도 시립의료원이 있어서 시립의료원 지금 코로나 전용 병상 94병상인데 여기서 25병상을 더 늘려요. 그 단기간으로 올해 네, 내에 네. 119병상까지 늘리고 내년에는 그 시설 빨리 정비를 해서 162병상까지 지금 늘리고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저희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매일 매시간 열심히 하고 있다. 힘내십시오.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또 굉장히 큽니다. 참 어려우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성남의 연대안전자금이라고 1차, 2차 네. 나누어서 지급을 네. 했습니다. 다른 시와 달리 0에서 18세까지 전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혼자가 아니도록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해 주시고 저희 도약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요즘 뭐 이렇게 혼자 노는 법? 이런 게 좀 유행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시장님 굉장히 궁금한 게 그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면. 네. 네. 저는. 뭐 하면서 보내세요? 저는 얼마 전에 긴급 구조한 고양이란 말이 있어요. 핑핑꼬라고. 네. 꼬리가 핑크색으로 염색된 하얀 고양이. 그 친구가 그렇게 요즘 귀여움을 많이 떨어져. 그래서 핑꼬하고 책 읽기, 핑꼬하고 음악 듣기, 핑꼬하고 넷플릭스 보기 이런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구나. 뭐 마스크 계속 쓰다 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도 저희 부모님도 저 몰라볼 때가 있더라고요. 저예요, 이렇게 해야지. 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유명 인사 얼굴 맞추기 퀴즈를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잘 만들었네요. 아, 이거 자 누굴까요? 접니다. 아, 이거 짠 우리 은승 시장님. 네. 그리고 이어서 자, 이분 누굴까요? 잔나비 리드 보컬 최정훈이다. 저 잔나비 좋아해요. 야, 이분 어떨까? 아, 이분 알아볼까요? 처음 봤다. 보셨어요? 우리 신분들도 우리 한번 보세요. 짠! 이분 누굴까요? 오정세! 오복 슈퍼 아들! 오복 슈퍼 아들! 아, 왜냐면 네, 정답! 오복 슈퍼가 제가 사는 집에서 세정거장인가에 있어요. 네. 언제 한번 사인을 받으리라. 아직은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야. 네. 마스크를 떠나서 제가 이때랑 지금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그래요? 잘생겼는데? 2년 전 사진이거든요. 아니요, 잘생겼어요. 아, 저 맞습니다. 다 맞추셨어요. 네. 근데 사실 뭐 다른 분들 다 성남과 연관이 있지만 저 또한 올해부터 네, 보면. 예, 그렇죠. 네, 성남 TV의 생색 정보통으로 통해서 성남 시민분들과 함께하니까 저 또한. 성남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또 소속감 좋아하거든요. 맞죠? 다들 맞죠? 오케이. 아, 네. 아, 리액션 너무 좋으시네요. 5번 분 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5번 분 손. 네, 네, 좋아요. 저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 앞에서. 네. 올해 사실 뭐 코로나19로 다들 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에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많은 성과를 또 이뤄낸 한 해였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여기가 생생내기 코너라서 정말 생생내기 많이 할게요. 좀 많이 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생생내야 돼요. 티내야 돼요. 저희가 정말 최우수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 그 다음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평가에서 또 1위 했어요. 정말 압도적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렇게 보은 대상, 제가 단재 신채우상을 받은 이게 뭐냐면요. 100명의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100인의 웹툰을 만들고 뭐 책이나 이렇게 그 다운 플랫폼, EBS 플랫폼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AR, VR 박물관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런 것까지를 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좋고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으로도 좋고 이것 때문에 강복회에서 단재 신채우상을 주셨는데 이번에 보훈대상을 받고 근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수상 내역을 한번 살펴보니까 2020년 그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상을 받으신 건가요? 지금 이게 이건 정말 저희들의 이제 꿈의 계획인데요. 예. 저희가 성남 하수처리장이 있어요. 이 하수처리장 냄새가 많이 나고 해서 항상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하로 옮기고 약간 이전을 해서 지하로 옮기고 원래 그 하수처리장은 넓은 부지를 공원, 그 다음에 뭐 청년주택, 공공주택, 청년창작소, 뭐 문화의거리의 방식으로 돌려드리는 계획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게 저희가 대통령기가 오르고 내리는 공항이 있어요. 서울공항이라고 하는데 성남에 있긴 하지만 그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규제가 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군사법을 바꿨어요. 개정을 해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그 성남시는 올해 그 행정에 그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아 이것 때문에도 일등 네. 저희 직원이 대통령상도 받고요. 저희 네. 대상도 받았고요. 그게 뭐냐면 성남은 거의 전체 관제공역이에요. 서울공항에 있어서 네. 관제공역에 드론을 못 띄우는데 저희 성남에 드론 업체가 한 58개 정도가 들어있고 대부분의 드론 업체가 R&D가 결합된 대규모 업체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셔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러니까 기업용 드론 비행존을 만들어줄 수 없냐. 그래서 결국 8개월 만에 네. 규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세 개의 기업, 그러니까 드론 비행장이 있습니다. 코이카에도 있고, 시청 앞에도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도 받고요. 또한 이 드론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뭘 하냐. 요즘 탄천 깨끗하다고 생각 안 드시나? 저는 그렇다니까. 저희가 네. 드론으로 지금 탄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예,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계속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난방관이 네. 지하에 묻혀 있거든요. 예전 이걸 사람이 걸어가면서 이 열 난방관이 터졌나 안 터졌나 이게 30년쯤 돼가지고 노후화됐어요. 이걸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드론에다 탑재를 해서 아 열 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네. 해서 그냥 쭉 찍었더니 이게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새고 있는 곳을 찍어서 지역 난방공사에 넘겨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해결을 했더니 이게 또 기재부가 알아서 기재부가 전국적으로 도입을 하겠다고 그래서 안전도 굉장히 그다음에 폭염 때는 또 열지도도 드론 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뜨거운 도시, 뜨거운 곳이 또 있어요. 폭염 때 그래서 더 더운 곳에 뭐 폭염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하고 있는 것도 또 드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우리 시장님께 있는데 시장님 날 수 있다면 혹시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보거나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매번 가보고 싶은 게 매년 매일 매시간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데 요즘에는 실스마리아에 가고 싶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요. 제가 코로나 상황이 정말 종료가 되면 제 친구한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니체하우스에도 가보고 안네 프랑크가 있었다는 그것도 가보고. 자 그러면 여기 49분의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한테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 저기 저 모자 쓴 아래에 계신 저 몇 번이셔요? 아 8번 분이죠? 8번? 네 자 8번 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클로즈 확 되네요. 안녕하세요. 와. 아 반갑습니다. 네 만약에 날 수 있거나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네. 어디? 네.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밤에 이제 사람들 몰래 이제 나쁜 짓을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혼내주고 있어요. 아, 치안, 치안! 네. 슈퍼우먼! 상대방만 다 보이니까. 아, 이렇게 성남의 약간 원더우먼 같으시죠? 그러니까, 원더우먼!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소개입니다. 박영숙 여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영숙 여사님! 네, 아니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랑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는데. 아, 재미있고요. 자주 해야 되겠다. 부럽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여사님, 혹시 하늘 날 수 있다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프랑스요. 에펠탑 가고 싶으신가? 아, 저희 딸이 승무원이거든요. 싸게 갈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가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시네. 친구 가족들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기 애기도 한 명 애기, 있어요. 애기 그럼 네. 안녕. 안녕. 몇 살이냐? 몇 살?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미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드님은? 조영이. 교시야? 오. 나랑 나도 같은데. 훌륭하네. 훌륭해. 네. 아니, 저희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이렇게 날 수 있다면 가보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애들이 청소년도 한 명 있고 뭐 동생도 어리고 해서 그 사고 현장? 비행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같은 그런 상황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 현장을 실시간으로 최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직접 보고 싶으신 거구나. 만약에 그런 안 좋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불안하시구나. 이런 불안한 불편한 점을 또 생각해보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지금 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게 이제 사고가 나는 거 어쩔 수 없는 경우들 있지만 네. 그 사고가 재난으로 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아까도 스마트 관제센터서부터 시작해서 통합 관제센터 이렇게까지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린이는 어린이 존에서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이 인도와 차도를 이 나무로 이렇게 좀 가리막도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그런 어린이 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도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의견 좀 많이 주세요. 저도 아이들을 위한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걱정 없으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애기는 어디 가고 싶어? 만약에 하늘 알면 어디 가고 싶어요? 해수욕장. 아르헨티나! 왜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어요? 아르헨티나 왜? 오! 왜 아르헨티나를 가고 싶어요? 오! 의외의 노래.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사실 올해 그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남시에는 많은 사업들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특히 그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고 하는데 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어떤 건지 시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일을 하시면 사회안전망을 내 포켓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이런 시대가 돼야 된다. 그래, 일을 하시는 곳에 안전도 사회안전망도 제공해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앙에는 전국민 노동법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성남시에서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자 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제 일자리 기금이라든가 뭐 노동권익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일하는 시민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여튼 논쟁도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하려고요. 나를 힘나게 했던 혹은 힘이 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뭐 동료, 뭐 상사, 뭐 여러 가지 뭐 상관없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 그치.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과장님! 아, 저는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학원 원장. 원장님이요? 큰일 날 텐데, 이거. 아, 오케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이거 다 봐요. 아무튼 원장님한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네. 네, 원장쌤, 저희한테 일을 주시고 시키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배울 수 있으니까 좋은데 원장쌤이 저희한테 뭘 시켰는지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야, 뭘 시킨지도 몰라. 와. 시켜서 이거 했는데 왜 그거 하시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난해하죠. 그래도 원장쌤 좋죠? 아, 네, 그럼요. 그것 때문에 다 너무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 쌤 그렇게 얘기했고 힘나게 했던 힘나게 했던 사람은 아마 조카. 조카. 조카한테 짧게 양보한지. 네, 이름 이야기하면서. 네, 성현아, 삼촌이야. 성현아 이번 주에도 놀러 갈게. 과일 사갈게. 야, 알겠어. 역시 확실히 힘이 나게 한 사람과 힘들게 한 사람은 영상 편집 표정도 다르네요. 표정이 다르네요. 원장쌤과 너무 네. 행복해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야기 나눈 동안 크리스마스 카드는 다 어떻게 완성했어요? 네. 오, 빨리 도와줬어요. 네, 저는. 자,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네. 아, 저는 좋은 연말 되시고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부디 힘내십시오. 내년에는 더 좋은, 더 나은 행정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5일 성남시장 은수미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저희가 우리 은수미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연말 한번 보내봤는데, 자, 시장님 한 해 보내신 소감과 또 2021년 새해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음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인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사자성어로 원감명찰이라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고 멀리 보면서 서로를 좀 안고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고 저희 공직자 동료들도 똑같이 여러분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 잊지 않을 터이니까요. 저희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남 시민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나 스스로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누구누구야 올해 너무 고생했어. 2021년도 힘내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승현아 올해 너무 수고했어. 수고했다. 2021년도 힘내자. 성남을 함께 하자. 성남을 함께 하자. 누가 누가? 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세요.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네. 행복하세요.